네 번째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조리사, 바리스타 이런 진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1 담임을 할 때인데, 이 녀석이 학교에 와서 자잘한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는 치질 않는데, 아침에 지각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담배 피다 들어오고 PC방 갔다 들어오고 이런 자잘한 비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밥 먹자 상담이에요. 데리고 와서 백반집, 요리집 아닙니다. 짜장면집 아니에요. 백반집. 반찬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꾸 이게 뭘 사주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올라오죠. 근데 그러면 실패해요. 그냥 밥이나 먹자. 그리고 먹고 있는데, 애가 밥을 얘를 지난번 한번 이렇게 족발이 됐는데 또 바깥에 나와서 먹다가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밥 사주고 그랬더니 지도 부담스러운 거지. 선생님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밥을 사주니까 지도 불편한 거지. 그러더니 애가 저한테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하는데, 선생님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을까?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너 뒷막질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축구선수냐? 아이고 네가 축구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이거 아빠가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애 꿈을 좌절시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애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데 안 하죠? 복수심리가 있어요. 복수심리. 얘가 왜 지각하고 그러냐? 그때부터 아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 안 해. 그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한번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왜 너는 이런 길을 이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건데 왜 그랬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어느 중학교 가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에게 교육시키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를 설명 좀 하면서 니네가 폭력과 관계됐을 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수사관 손 들어봐. 그랬더니 10명 중에 4명이 손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복수심. 그래서 그걸 좀 학부모님 교육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그러는 거예요. 말리면 더 하고 싶어 하는데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 말리니까 그랬어. 내버려뒀으면 어디 가서 파탄 나서 둘이 헤어졌을 거다. 로미오와 줄리엣. 네. 선후배 멘토링. 선후배 멘토링은 그 소년원 출신에서 잘된 애들,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그 단톡방에서 보여드린 합격 수기를 쓰게 하자. 근데 그것이 무슨 좋은 대학을 갖고 그래서 아니라 뭐든지 성취를 했으면 꼭 쓰게 하도록. 그래서 칭찬 스티커도 제가 수기 쓰면 칭찬 스티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사를 땄다. 태권도 승단을 했다. 태권도 2품인데 3품이 됐다. 그럴 때마다 스티커를 주고. 그래서 그런 애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아이들에게 수기를 좀 모으셔라. 합격 수기. 물론 애들 잘 글 못 씁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라면 잘 못 써. 그러니까 워드, 저는 주무실에 인터넷 연결 안 된 워드 전용 한글만 쓸 수 있는 컴퓨터 갖다 놓고 거기 앉혀. 그럼 굉장히 잘 쳐요. 빠르고. 나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나면 다다다다다 그거 모아서 그게 훌륭한 애들의 진로 교육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잔소리,
선배가 말하면 멘토입니다. 상당히 좀, 물론 선생님께서 윤문을 좀 해주셔야죠. 애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좀 풀어주시면 아주 좋은 선후배 멘토링 제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잡은 애 같으면 이게 불러서 조립실에 불러서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려는 아이 인하대 항공운항과 다니는 선배에 불러다가 애들한테 걔는 모아놓고 멘토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제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런 선생님, 여기는 이 선생님은 이 트럭 운전사를 하다가 임용고시 봐가지고 임용고시 사립학교에 채용돼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런 지금 우리 교사는 네트워크다. 우리 딸내미도 이제 초등학교 상담 교사인데 네가 모든 애를 상담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허브가 돼야 돼. 이 막 그 많은 애들이 그 많은 케이스를 네가 어떻게 다 커버하냐? 네가 허브가 되어서 전문가를 링크할 사람을 링크하고 또 지역 상담가 링크할 그렇게 하다 해라.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사례를 듣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